동두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꿈이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고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캠퍼스를 거닐고 동두천에서 누리게 될 희망찬 꿈이 있습니다. 동두천은 포기하지 않고 꿈을 두드리고 있으니까요. 두드림 동두천.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 개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개관식이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달을 맞아 언론인과 함께하는 시정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첫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동양대학교는 동두천동 미군 반환 공여지에 전국 최초로 캠퍼스를 조성했습니다. 동양대학교가 본격적인 수도권 캠퍼스 시대를 열기 위해 개교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7일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는 동두천 캠퍼스 대학 본부에서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개교식에는 대학 관계자와 김윤석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부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 내빈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양대학교 북설 캠퍼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신설된 테크노 공공인지학, 공공디자인학부와 공연영상학부로 구성된 예술대학이 개설됐으며 공공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인재 캠퍼스로 구축됐습니다. 한편 동양대 북설 캠퍼스는 미군 반환 공여지에 전국 최초로 개교한 대학으로 인재 육성과 더불어 경기북부 및 동두천시의 발전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개관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정식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됐던 북부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체험학습형 문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박물관 야외 무대에서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테이프 커팅식을 비롯해 시립 합창단, 아카펠라 등의 축하 공연과 상상부 메시지 작성 등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은 경기북부 어린이들이 공룡존, 물놀이존 등 총 6개 존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난 4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일 동두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개 사업을 시정브리핑을 통해 언론인에게 공개했습니다. 지난 1일 동두천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언론인과 소통하는 시정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시정브리핑에서 발표된 사업은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 놀자숲 조성,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 등 3개 사업으로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을 통해 체험형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 사업은 왕방산 국제 MTB 대회와 연계해 사계절 숙박, 휴양, 체험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놀자숲은 MTB 체험단지와 연계해 가족 단위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숲속 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 사업들을 통해 우리 시 최대 자원인 산림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